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입지론의 도시공간 구조론을 보겠는데요. 이 도시공간 구조론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농업,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이런 토지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에는 얘네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이 어떻게 이런 용도의 토지가 어떻게 도시에 입지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도시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좀 보면 첫 번째 입찰지대 곡선 이거 우리가 앞에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설에서 배웠죠.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 그랬어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튀넨에서 이 원리는 봤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찍어 드릴게요. 두 번째, 요네 가지 표현이 다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지만 한번 볼게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다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말과 같고, 그 다음에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말과 건물을 높게, 그리고 토지를 촘촘하게 이용한다는 요네 가지 표현이 다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요 도시 구조론에서 사람 이름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주장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이름하고 그것만 연결만 잘 시켜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도심 중심지가 안 좋아요. 슬럼가 생각하시면 돼. 할렘, 뭐 미국의 할렘과 같은 되게 안 좋아. 우리나라랑은 좀 틀려요.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론은 다 미국 이론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도시 생태학적 이론이고, 요거 중청근고통 요거 이따가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교통과 소득을 강조를 했습니다. 도시가 왜 이렇게 배열이 되지? 라는 거를, 교통과 소득 위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동종인 활동은 서로 모일라 그러고, 이종인 활동은 서로 흩어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화는 동심원 이론, 여기. 사회 계층에 대해서는 선형 이론.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해서는 다핵심 이론을 각각 여기 앞에서 배운 세 개를 다 응용을 한게 바로 요 다차원 이론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씩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45페이지. 자, 도시공간 구조론의 첫 번째, 알론소의 입찰지대설과 도시지대는, 그러면 알론소는 어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들이 배열되는 게뭐 때문에 배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대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데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얘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그 튀넨의 이론과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이 누구?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튀넨은 농업만 가정했죠. 그래서 원예 농업, 뭐 목축업 이런 농업 관련된 것만 나왔지만 여기서는 도시에다 적용하니까 목축업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요런 토지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이것도 우리 튀넨에서 봤던 거, 수송비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증가하죠? 증가. 근데,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튀넨하고 똑같아. 그러면 지대는 어떻게 되겠어? 지대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 하락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용 똑같습니다. 내용 이식 반갑죠. 많이 본 거예요. 여기서도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에서 수송비를 뺀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면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튀넨에서 배웠던 내용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튀넨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 배웠냐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수송비가 뭐를 좌우한다? 지대를 좌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밑줄.
도심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수송비인 교통비는 증가하죠. 교통비 증가해. 그러면 지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대는, 자, 여기 지대, 같이 밑줄을 그어야지. 지대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각 산업은, 자, 밑줄. 지대를 적게 지불하려고 입지 경쟁하는 거죠. 지대를 적게 지불하는 게 뭐예요? 잉여, 입지 잉여가 많이 남는다는 의미랑 같으니까 지대를 적게 지불하면 입지 경쟁할 것이고 입지 경쟁을 하면은 입지 경쟁에 치열하면 도시 이용자의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지대를 자 여기서 0이 되는 수준까지 지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 그러냐면 입찰 지대라 그래. 자 여기서 초과 이윤이 요게 0입니다. 0. 그리고 조심하셔도 이게 정상이윤 밑에다 정상이윤 X예요. 정상이윤 X. 초과이윤이 0이 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서로 좋은 이제 요 지대를 중심부에 서로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경매가 붙으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상품을 파는 거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네들끼리 서로 이 토지를 사용하려는 애들끼리 경쟁이 붙었어. 그러면 가장 높이 내려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맡게 되는데 만약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치열하다 보면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지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지대를 뭐라 그래요? 입찰 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입찰 지대는 어느 상태예요? 입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여기 들어오는 지대를 내는 임차인은 자기 생활비 빼고는 큰 재미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어떤 입지 경쟁에 의해서 지대를 내느라고 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찰 지대가 뭐예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지대를 지불하게 되는 거. 뭐 때문에? 입지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그 지대를 곡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곡선으로.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 이미 그렸지만 답은 알지만 이렇게 굉장히 입찰지대가 치열할 때 여기 도심에서는 좀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외곽 쪽에서는 더 이런 입찰지대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은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렇게 우하향 형태로 갑니다. 우하향하는 형태로 가는데 곡선이 여기 도심에는 가파르고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여기는 좀 완만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입찰 지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까지 지대가 입찰 지대인데, 시험에는 초과 이윤이 1이 되는, X, 0이 되는, 또는 초과 이윤이 100이 되는, 아니에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입찰 지대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봤지만, 상업용 같은 요런 토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네들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집약적으로 조금만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도심 쪽으로 수송비도 어떻게 수송비가 적게 들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도심 쪽으로 이용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울기가 가팔러.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왜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대 차이가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 제가 뭘로 예를 들었어요? 우리 티네에서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거 다 하네. 그 시장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임대료 확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업용 요 동네는 도심 부근은 그 장사가 잘 되는 데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지대 차이가 확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도시에서 봐봐요. 도시에서 요만큼만 떨어지더라도 지대가 이만큼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요만큼만 떨어져도. 근데
이 외곽 지역은 어때요? 외곽 지역은 도심에서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봐봐요. 이만큼이나 떨어지는데도 그 지대의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무튼지 간에 이렇다는 거예요. 도심 쪽은 이렇게 가파르고 점점 외곽 쪽을 사용해도 되는 주거용 공업역이 될수록 점점 완만해지죠. 입찰 지대 곡선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 주인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주겠어요? 그렇죠. 가장 높게 입찰 경쟁에서, 아, 말도 잘하네. 이 입지 경쟁에서 입찰을 가장 높게 한 여기에는 상업용 쪽으로 주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업용을 줘버려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업용한테 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업용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주거용이 제일 비싸, 그 지대를 제일 많이 준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주거용 애들한테 줘.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가 가장 많이 줍니까? 공업용이 제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지금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것만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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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요. 이거를 좀 부드럽게 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입찰 지대 곡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상업용도 여러 가지로 나눌 거 아닙니까? 주거용 공업용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럼 곡선들이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만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위에 있는 애들, 즉 지대를 가장 많이 낸다는 걔네들만 연결을 하면 입찰 지대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 도시에. 그러면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전에도 봤고 그랬는데 이제 결론을 보자고. 결론은 요 부분 있죠. 도심. 요 부분은 도심이고 여기에는 외곽이죠.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도심 지역의 입찰지대 곡선은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외곽 지역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작다. 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146페이지 입찰지대 곡선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여러분들 좀 찍어 드릴 테니까 요 함정에 조심해야 돼. 아주 비겁한, 아주 얍삽한 문제들 많이 나와요, 여기서. 입찰지대 곡선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동그라미. 요거 가장 낮은 이름 틀려요. 밑에다가 요거 적어놓으세요. 지대인 입찰지대는 연결한 곡선이죠.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우상향 아니고 오목한 아니겠죠. 요거 조심. 그 다음에 도심을 중심으로 공간 이용도가 산업별로 왜 다르게 나타냈습니까? 입찰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여기 가장 도심은 상업 쪽으로 갔죠. 근데 그 입찰하는 금액이 뭐에 따라서 달라져? 입지 경쟁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입지 경쟁 때문에 공간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요 입찰 지대 이론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게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공업용, 뭐 외울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사용량분의 한계 수송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좀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입찰 지대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기울기가 도심으로 갈수록 가파르고 이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작죠. 그죠? 기울기가 이쪽은 크고 도심은 외곽은 작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 기울기는 토지 사용량분의 한계 수송비라고 해서 한계 수송비.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게 기울기인데, 요 도심은 어떻게 되겠어? 도심. 도심은 기울기가 커야 되니까, 한계 수송비는 어떻게 해요? 분자니까 커야 되고, 분모인 토지 사용량은 작아야 되죠. 도심은. 요 기울기가 커지려면.
그리고 외곽 쪽을 가보면 외곽 쪽이면은 요 기울기가 토지 사용량은 반대로 크고 한계 수송비는 작아야지 이 전체 값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아니 선생님, 요 기울기에서 분모인 토지 사용량이 도심은 가급적이면 집약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작고 외곽은 조방적으로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한계 수송비는 왜 도심이 크고 외곽이 작은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한계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계라는 말 설명 안할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안할 거야. 왜냐면 되게 어려워요, 이 개념이. 하지만 여기서 약간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계라는 게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냥 수송비하고는 달라요. 한계 수송비하고 그냥 수송비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중심지가 있죠. 도시 중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여기가 외곽이야. 그리고 여기가 중심지 가까우니까 여기가 도심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수송비는 중앙에서부터 도심까지는 요만큼이고 외곽까지는 이만큼이니까 그냥 수송비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크냐면 외곽 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외곽 쪽이 훨씬 더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근데 여기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지금 한계라는 말이 붙었죠. 한계.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여기서부터의 총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심에서 똑같이 그냥 도심에서 여기를 한계니까 한 단위가 뭐예요? 1km예요. 1km. 그리고 외곽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km를 똑같은 거리를 1km 움직였을 때 그때의 수송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의 교통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냥 수송비는 중심지에서 여기까지, 중심지에서 도심까지 이러니까 그냥 수송비는 외곽이 더 높지만 한계는 뭘 의미하는 거죠? 도심 지역 내에서 1km를 움직였을 때, 그리고 외곽에서 1km를 움직였을 때 어느 쪽이 더 한계 교통비 수송비가 더 높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도심이 이건 많이 나오겠지. 왜? 도심에는 차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1km를 여기는 차가 지금 뻥뻥 뚫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 도심을 1km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정체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높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외곽은 어때요? 그렇죠? 외곽은 여기는 뻥뻥 뚫리니까 교통비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심이 크고 외곽은 작다. 그래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계 수송비로 토지 사용량을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거나 여기를 한계 수송비인데 총 수송비로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10년 전에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걸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 수송비 때문에. 그냥 제가 질문이 많이 와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우하향 한다는 거, 우하향.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구조의 변화. 계속 146페이지입니다. 일단, 요 소득의 증가는 우리가 튀넨에서 봤어요. 개별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 주택 서비스량이 증가. 즉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미국 거래서 미국은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외곽에 나가서 외곽에 그 도심지 뉴욕 중심지에서 살려고 안 하고 외곽에 나가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틀려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외곽으로 간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주택 서비스량이 증가. 좀더 넓은 공간을 소비하고 싶어서, 쓰고 싶어서. 오케이.
그다음에 요 그냥 동그라미 2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통 체계의 발달로 도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요걸 좀 보면 자. 교통 체계가 발달하면 교통비와 시간이 전략되죠. 그럼 아까 기울기의 식이 어떻게 됐어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의 식이 토지 사용량하고 여기 보면은 한계 교통비, 한계 수송비 있었죠. 그러면 지금 교통비가 줄어든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기울기 값이 작아지네.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교통비가 줄어드니까. 그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을 한번 보면 외곽의 직가는 상대적 교통이 발달하면 직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외곽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직가는 상대적으로 상승. 요거 교통이 발달하면 외곽은 상승. 그 다음에 자 밑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커져서 외곽지의 토지 이용 밀도가 높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토지를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집약적 이용. 요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도심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이제 교통이 발달하니까 외곽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집가는 도심의 집가는 하락. 그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조방적으로 이용이 되더라 이거야. 이전보다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 밀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2번과 3번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여기 도심을 외곽으로 바꿔치기 하던가 아니면은 집가는 하락한다고 쓰던가 여긴 상승한다고 쓰던가. 그죠? 자본의 대체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요 말 가지고 장난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도시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집약적 이용, 좀 더 촘촘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 설명 드릴 겁니다. 요거 넘어가서.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교통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더라? 라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 토지의 자본에 대한 대체성이 있죠? 요거에 대한 게 바로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오니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47페이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옷 공장을 하나 차리려 그래요. 옷 공장. 그러면 어떤 좀 가벼운 재봉틀 같은 거 있죠. 재봉틀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봉틀에다 막 이렇게 이제 바느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게 토지 위에다가 공장을 지어도 되죠. 토지 위에다가 공장을 지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지냐면 여기 토지가 되게 넓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공장을 그냥 1층으로 굉장히 낮게 짓는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집가가 싸면 높게 안 짓고 수평으로 이렇게 넓게 짓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를 좀 더 사용해요? 공장을 짓는데 토지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옷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토지가 너무 비싸. 여기 지대가 되게 비싸요. 그러면 이렇게 넓게 짓겠어요? 아니면 작은 토지에 가급적이면 높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장을 한 엘리베이터 설치해가지고 8층 정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재봉틀을 다 놓고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공장을 만들 때 그 재료로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주로 사용하겠죠. 왜 이래? 왜? 왜냐면 건물을 주로 사용하는 거는 토지의 지대가 비싸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이 토지도 뭔가 지금 생산하려는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여기 투입돼야 되죠. 그러면 건물도 생산 요소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 공장을 만들 때 토지가 싼 거는 토지가 만약에 싸면은 토지를 이용하고 건물이
토지가 비싸면 토지 대신 뭐를 이용해? 토지 생산 요소인 토지 대신 토지가 비싸면 생산 요소의 토지 대신 건물을 이용하죠. 토지 대신 건물 또는 자본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그런 거. 아,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대체성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요. 토지가 싸면은 토지를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되게 싸고 넓어요. 지대가. 그러면 굳이 토지를 건물로 이렇게 대체하려 그러겠어? 안 하겠어? 안 하려 그러겠죠. 그죠? 그냥 나는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건물을 넓게 지을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도심 지역이야. 도심 지역. 도심 지역은 되게 비싸죠. 그러면 이렇게 넓게 지어야겠어? 아니면 이렇게 높게 지어야겠어? 그 높게 지어서 토지 대신 뭐를 이용한다는 거야? 건물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건물. 건물은 근데 돈으로 지으니까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와 대체성이란 뭐의 대체성이냐면 토지의 사용과 건물인 자본의 사용을 어떻게 해요? 서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 요소의 대체성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 사용량 분의 자본 사용량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토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량이 되게 작죠. 그리고 건물은 높게 올리니까 자본 사용량은 크겠죠. 이러니까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커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그렇죠. 도심 지역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토지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높게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대신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요 도심 지역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지. 도심 지역을 어떻게 좀 더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볼게요. 대체성이 크다는 게 집약적으로 이용하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외곽지의 집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커진다는 거죠. 대체성이 커진다는 거는 건물을 높게 진다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 안 하고 그 대신 건물을 높게 지어서 건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외곽지의 토지 밀도 이용 밀도가 높아진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고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우리.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토지와 자본 간의 결합 비율 관계를 의미해. 그럼 이 자, 밑줄 토지와 자본 간의 결합 비율인데 결합 비율이 커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본의 사용량, 즉 건물이 많이 지어져야지 이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토지에 비해서 자본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대체성이 높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말이나 토지와 자본 간의 결합 비율이 크다는 얘기나 똑같이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본을 토지 위에 설치하는 건물이나 기계 설비로 해석하면 건물과 기계가 토지 위에 빽빽하게 집약적으로 서 있는 경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커진다. 자, 그래서 자, 밑줄 도심 내부에는 집가가 높아. 집가가 높기 때문에 건물들을 빽빽하게 토지 위에 사용하는 집약적 토지, 집약적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으로 이용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말은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말이랑 같고, 그죠? 그 말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용이 커진다. 라고 얘기하고, 건물 등을 빽빽하게 토지를 촘촘하게 사용한다. 라는 것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같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포인트에서 뭐라고 봤어요? 포인트. 여기 어디 있어? 그렇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다는 말이나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크다는 말이나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는 말이나 건물을 높게 짓고 토지를 촘촘하게 이용한다는 말이랑 같다. 쉽죠? 괜히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도심과 외곽을 한번 요 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왼쪽이 도심이고 오른쪽이 외곽이에요. 직가. 직가하고 지대는 비례하니까 여기 옆에다 직가 옆에다가 여기 지대라고 여기 보세요. 지대하고 직가는 도심이 높고 외곽은 낮겠죠. 생산 요소에 사용해서는 건물을 많이 올려 자본을 많이 사용하고 토지를 적게 사용하고 외곽은 자본을 적게 토지를 많이 사용.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보고 딱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본 비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본 비율 대체성 도심이 높죠. 외곽은 낮고 집약도 집약적으로 도시에서 이동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만 이해하면 이해할 필요가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하면 딸딸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셨죠? 결합 비율. 결합 비율이 이게 대체성이 건물이 높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토지 대신 건물을 이용하겠다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산요소 대체성과 도시지대에 관한 얘기고요. 자, 이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토지의 공간 배분이라고 나와 있죠. 토지의 공간 배분. 자, 그러면 자, 여태껏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지 공간은 입지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되고요. 최소 비용으로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산업이 여기 밑줄 지대의 최고 지불 능력자가 되고 입지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아끼는 놈들이 어떻게 해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지대의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대는 매출액에서 생산비잖아요. 생산비. 그리고 수송비죠. 그러면 결국 이 땅을 차지하는 놈이 지대를 제일 많이 내는 놈이 이 땅을 차지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비용과 수송비 둘 다 비용인데 이걸 최대한 낮게 줄여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지. 결합을 한다는 건 이 생산비에서 아까 어떤 거, 그렇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건물과 토지를 적당 비율로 써먹어야지. 비싼 토지에 낮게 건물을 짓던가 아니면은 싼 토지에 쓸데없이 건물을 높게 짓던가 이런 비율로 토지와 건물을 자본, 건물이 자본이죠. 토지와 자본을 혼합하면 그때는 효율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적당히 토지와 자본을 적당히 섞으면 최고 지불 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대를 제일 비싸게 내는 놈이 된다고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괜히 길게 설명했네. 그냥 1번은 그냥 들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은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은 뭐예요? 그렇지, 건물을 높게 올려도 되는 산업. 그런 사람은 토지를 절약해서 사용함으로써 도심에서 많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고, 그죠? 대체성이 큰 산업이 건물 높게 올릴 수 있는 집약적인 그 이용을 하니까 도심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대체성이 작은 산업은 외곽에서. 요거. 그 다음에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 지대 지불 능력이 큰, 그렇죠. 금융업 같은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심으로 들어오고, 목축업 같은 거는, 요렇게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방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당연한 거지. 도심으로 갈수록, 그죠?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토지가 가는데 걔네들이 뭐야? 효율적으로 자본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도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입찰지대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부터 이제 볼 텐데요. 이제부터 볼 내용은 사람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이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49페이지 볼게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요. 요게 1925년 시카고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요. 어떤 도시의 한 복판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슬럼과 굉장히 막 사람들이 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주거지로서 아주 범죄율도 높고 그래가지고 중앙으로 갈수록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자들은 중앙에서 좀 떨어져서 살려고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도 우리가 앞에서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과 같이 뭐에 영향을 받았다? 튀넨의 고립구 이론, 튀넨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버제스의 이론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하고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방금 전에 배운 거, 얘네 둘 다 튀넨한테 영향을 받았다. 왜? 봐봐요. 얘네들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 그 튀넨에서도 이런 동그라미 하나 그렸죠. 고립구 원형으로 생긴 시장을 우리가 고립국을 모델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 요 동심원 모형은 도시의 구조를 밑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 도시 생태학 동그라미 별표.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도시 생태학 나오면 그냥 버제스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면 거주의 공간 분화와 침입과 천이 과정, 요거 우리 앞에서 봤죠. 과정을 통해서 동심원상으로 공간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은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침입과 천이 어떤 노쇠화라던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우리 그냥 사회생활하는 인간 동물의 왕국처럼 생태학적인 변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변화하지 멈춰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죠?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 계속 변화하고 있어. 침입과 천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5년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밑줄 범죄, 빈곤 및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 이걸 반영하고 있으니까 현대하고 많이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중심지가 뭐냐면 여기가 사람 살기는 힘들어도 여기에 어떤 요런 것들, 자, 우리가 CBD라고 합니다. 센터럴 비즈니스, 그죠? 디스트릭트. 이게 지대란 뜻이에요. 지대.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어떤 지역. 요 디스트릭트인 지역 업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 뭐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기능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중앙에 모여 있어요. 하지만 사람 살기에는 안 좋아. 일하기는 괜찮은데 범죄율도 높고 그래서 사람 살기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지역이 생기냐면, 자, 이게 중요해요. 2번 천이지대가 중요한데 처음에 중심 업무지대가 있었죠. 근데 자, 요 천이지대는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하는데, 자, 밑줄 그세요. 여기에서 중심 업무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불량 주거지구, 불량의 동그라미. 그리고 요 천이지는 안쪽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안쪽은 경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불량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대의 밑줄 바깥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근로자 주택주거로 주거를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서 천이 옮겨간다고요. 옮겨가는 지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 천이지대가 두 번째인데 요게 중심지가 있으면 요 안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는 경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요 바깥쪽은 불량 주거 지역으로 돼서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요. 천이를. 요 천이지대도 요런 식으로 나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가급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근로자 주거지대로 이렇게 탈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천이 요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침입해서 천이하는 천이 과정으로 가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거처럼 그래서 이렇게 천이지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다. 그럼 시험에는 요게 경공업인데 중공업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안쪽이 경공업이고 바깥쪽이 불량 주거 지역이에요. 왜? 근로자 지역 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천이지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근로자 주거지역이 있죠. 자, 150페이지. 자, 근로자 주거지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왜 거기 사냐면 밑줄. 직장으로의 접근성 동그라미. 직장으로의 접근성 때문에 근로자 주거지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더 바깥에, 고급 주택지역이 더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영주, 전문직 종소자들, 중류 이상의 계급층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비교적 고급 단독주택 등이 공존. 이름이 그냥 고급주택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벗어나면 어떤 지역이냐면 통근자 지구라 그래서 여기는 되게 멀어. 도심에서 먼데 외곽지에서 그래도 밑줄 직장으로 통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도시 경계선 밖에 있는 지역이라서 위성도시 아시죠? 위성도시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뭐 위성도시들 있잖아요. 뭐 일산이라든가 뭐 그런 도시처럼 지역으로 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자 밑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소규모의 위성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요게 통근자 지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급 주택 지역은 뭐 그다지 볼 게 없는데 근로자 주거지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 때문에 직장으로의 접근성 때문에 여기에 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천이지대로부터 이대용 근로자들 많고요. 그다음에 통근자 지구는 직장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래예요. 자, 그래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천이지대 자, 천이지대, 요거, 안쪽은 경공업, 바깥쪽은 불량주택. 그리고 세 번째 얘네들은 중앙으로, 어떻게 해요? 직장의 접근성 때문에 여기 살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고급주택이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위성도시와 같이 직장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대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어렸을 적에 제가 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밤에 컴퓨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말 같은 때 특히 해가 그러니까 중천에 뜰 때까지 잘 때가 있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러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제가 잠이 들면은 원래 제가 잠을 많이 안 잔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한참 잠을 진짜 소위 좀 막말로 퍼잔 거죠. 하루 종일 퍼졌어. 그러다 보면은 제가 원래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일어나면 막 근육이 막 쑤셔요. 특히 등 쪽에 하도 오래 누워 있으니까 막 근육이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제가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해가 중천에 뜨니까 너무 오래 퍼져서 근육이 막 아프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천 근고통.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중천 근고통.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중천까지는 꼭 이렇게 이런 방법 안 써도 외워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지 옆에 천이지대가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심지 다음에 뭐가 있어? 천이지대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근로자 주거지대나 고급 주택지역이 천이지대보다 중심지에 가깝다. 그럼 맞아요? 틀려? 틀린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죠. 천이지대가 고급 주택이나 근로자 주거지대보다 더 중심지에 가까이 있죠?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천이지대의 위치 꼭 알아두세요. 근데 중천 근고통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잤더니 근육이 고통스러워. 아파 죽겠어 아주. 자, 요거. 자, 근데 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리고 각
요 특징 있죠? 특징. 요 특징들도 여러분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버제스 이론을 비판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수송비가 중심지로부터 현실적으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는 동심원으로 형성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형성 안 돼요. 보통 여기 도로 같은 게 있으면, 도로 같은 게 잘 발달돼 있으면 도시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심원 형태의 모양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그런 비판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교통만 동그라미. 교통에 따라 동심원형이 교통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는 뭐를 관가한 거예요? 새로운 도로, 새로운 교통망의 존재를 너무 간과했다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바울 호이트의 선용 이론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호이트의 선용 이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론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일반성을 결론. 너무 단순화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쌍과로 4번. 천이지대에서 경공업지대만 설명했는데 사실 중공업도시도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그냥 말이 경공업이지 손으로 막 뭐 그 저기 곰인형 눈 붙이는 거 뭐 있죠, 그런 거. 그런 것도 경공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역에 분포할 수도 있고, 또 중공업도 도시에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무시하냐라고 비판을 가했대요. 그죠? 근데 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사실 저게 1925년도에 우리 버제스 형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론을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그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밟아가면서, 선배들의 이론을 밟아가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별로 버제스 이론은 중천금고통 외우고, 천이지대의 특징 요거 외우고, 각각 근로자지대는 접근성, 직장의 접근성, 요 정도,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비판 한번 보시고. 자, 요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51페이지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자료를 연구하고, 도시 내부 지역에서 주택 지역의 구조가, 자, 선형이 뭐냐면 이게 부채 선자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마치 부채를 이렇게 촥 펼쳐놓은 것 같은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마치 부채꼴 모양과 같다는 이론을 만든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부채 선자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밑줄 그세요. 이 주택을 고급 지역과 중급 지역, 저급 지역 세 개로 나눠 놨는데, 자, 밑줄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주장했어요.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고급 주택을 중요시 여겼지 저급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겼고, 특징을 보면 자, 왜 요렇게, 자, 지금 먼저 요 특징을 보기 전에 그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림이 이렇게 생겼냐.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처음에 요게 여기 지금 1번이 뭐냐면 중심 업무지구 CBD죠? 그러니까 이 중심 업무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도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고소득층은 범죄율이 많은 요 중심 업무지구 근처에는 안 살지만 직장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도로 근처에다가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 근처에다가 접근성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 근처에다 고소득층이 자리를 잡아요. 그럼 저소득층은 도로 근처는 비싸니까 어디? 요 반대편에 저소득층이 요렇게 자리를 잡고, 그럼 저소득층이 있으면 여기에 경공업 지구 같은 것이 2번, 요렇게 얘네들의 일자리가 생겨나면 여기 근처에 일자리를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일자리를 보고 저소득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요 도로에 여기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 소득층이 요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철저하게 뭐를 가지고 나눴어요? 요 교통과 소득을 가지고 요걸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너무 소득에 치중한 거 아니야? 너무 고소득층 위주로 설명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요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봤듯이 여기에 있는 게, 야, 여기 중심지에서 도로 나고 저소득층 경공업, 저소득층 중소득층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면 도시는 도심에서 시작되어 점점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돼 가죠. 방금 뭐를 통해서? 교통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자, 밑줄. 고급주택은 교통망 축에 가깝게 입지하려고 하고, 저급주택은, 저소득층은 어떻게 해요? 반대편. 요 도로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줄.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은, 아까 어땠어요? 고용의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 근처에 살았어요? 아니면 도심, 요, 고용의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밑줄. 그래서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주거 입지를 경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어딜 살아요? 도심 지역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도로 근처에 산다 이거예요. 주거 입지를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밑줄. 주택 지불 능력. 주택 지불 능력이 뭡니까?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애들은 교통 노선 축으로 도로 근처에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지불 능력이 도시의 분화, 도시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4번이 별표. 요게 중요한 거죠. 소득의 변화와 교통의 발달, 요두 개가 우리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요소예요. 요 주택 지불 능력이 뭡니까? 요 소득이죠. 그리고 중급 주택 지구는 고급과 저급 사이에 위치하게 됐었죠. 그리고 저급 주택은 도심 주변이나 경공업 지구 인근 지역의 선형으로 발달한다. 요렇게.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비판은 뭐예요? 비판은 말씀드렸듯이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 요런 비판.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적 토지 이용의 제약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온 게 뭐냐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사회적인 이유를 경시하고 경제적인 이유만, 소득, 밑줄 소득. 경제적인 이유가 소득이죠. 소득만 너무 중점적으로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튼 요 호이트에선 중요한 게 소득과 교통의 발달, 요두 개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기서 요 3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 지불률이 높은, 이거 시험에 한번 낮은, 그렇게 한번 해줘봤습니다. 조심해. 높은 고소득층이 교통노선 축으로 주거입지를 정하는데 그 이유는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직장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해리스와 울만, 요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얘네들 지금 요 이론을 주장하는 게두 명이죠. 두 명이 주장하는 건 얘네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다핵이에요, 다핵. 근데 얘네들하고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요거 비교해서 외워야 돼요. 요그 밖에 도시공간 구조론에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도 요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하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두 개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여러분들 그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몬스 침대 있어요. 시몬스 침대. 시몬스 침대라고 있는데 요 침대에 광고가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 침대가 되게 푹신푹신하대요. 왜냐면 다차원으로 깔려있는 스프링이 있대. 스프링이 보통 싼 침대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스프링이 깔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차원 스프링 시몬스 침대 이거 생각하면 돼. 아셨죠? 해리스와 울만은 두 명이니까 다핵이고. 다핵. 오케이. 자, 됐어요. 선생님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억지스러워요? 억지로라도 외워야지. 그죠? 자, 이제 해리스와 울만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해리스와 울만은 그냥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단순해요. 봐봐요. 그동안 우리 저기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얘네들이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고 요거를 중심으로 뭔가 버제스는 동심원형으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해리스 그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부채꼴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해리스와 울만은 이렇게 생각해. 야, 어떻게 도시의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개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토지 이용 패턴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버제스나 호이트처럼 하나의 핵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성장하면서 밑줄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복수의 여러 개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니까 다 핵심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는 도심과 부도심으로 구성되며 현대도시나 대도시에선 대도시 패턴의 적당. 그러니까 큰 도심이라는 것은 큰 어때요? 큰 중심지가 있고요. 큰 중심지가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핵이 있고 여러 개의 핵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 보자고. 서울도 보면 도심 어딥니까? 도심 가장 대표적인 도심이 아무래도 전통적인 명동. 그 정도면 저기 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기능들에 따라서 다른 핵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는 어디가 가장 큰 핵이에요? 교육 같은 거는 뭐 강남 아니면 목동 요런 데가 교육적으로는 뭐 핵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그런 핵심들이 다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노는 거 그러면 뭐 홍대 있구나 뭐 그런 데 있죠. 뭐 예술 뭐 그런 거 노는 거라 그래서 죄송해요. 예술 그런 거는 뭐 홍대 아니면 대학로 뭐 그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자 다핵이 생기는 원인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나올 거는 이거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동종활동하고 이종활동 같은 동종활동은 밑줄 직접 이익이 발생하고 모여 요 세 개 연결 다른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므로 분산 서로 흩어져. 요 동종 같은 거는 뭡니까? 우리 저기 요 제가 목동 사는데 아까 교육 같은 거 있죠. 학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그래서 동종은 모일라 그러고 이종은 분산되는데 시험에는 맨날 이걸 반대로 냅니다. 어떻게? 동종은 분산되려고 그러고 이종은 모일라 그런다. X예요. X.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자, 그래서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이 필요해서 전문화된 시설이 집중되고 왜? 그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높은 지대를 요구하는 지역으로 떨어져서 다른 곳에 입지하게 되니까 이 핵에서 벗어나서 또 그것보다 싼 핵을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비슷한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자, 그래서 평가. 현대 도시 구조와 대도시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도시는 도심과 여러 개의 부도심의 핵심이 되어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핵 이론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겠어요? 부도심이 나와. 부도심. 아셨죠? 부도심. 아까 중심 업무 지대 CDB, CBD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중심 업무 지구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버지스와 호이트예요. 자, 근데 이제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이론, 부도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도시. 핵으로 존재한다. 오케이.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 그 밖에 도시구조 이론. 자,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그래서 아까 다차원 스프링이 있는 시몬스 침대 생각하라 그랬죠. 시몬스 다차원. 자, 시몬스는 도시를 사회 계층 차원과 도시 차원, 인종별 차원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사회 계층, 그러니까 근데 요 시몬스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다차원 이론인데, 얘는 이거를 어디에다가 대응했냐면 선형 이론에, 도시화는 동심원 이론에, 인종은 다핵심 이론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3번이, 3번 밑줄 보세요. 이게 그 얘기인데, 자, 다핵심 이론 각이네요. 각각. 요거 틀렸네. 요거 고쳐야 되겠는데요. 자, 자, 보시면 시몬스는 이거예요. 도시를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득, 사회 계층이니까 이건 소득이겠죠. 소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도시화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은 인종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에 따라서도 이게 각각 다른 차원에서 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계층을 동심원, 도시화를 다핵심, 인종별을 선형, 이렇게 서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서로 어긋나게 하겠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사회계층 차원은 다행히 시옷이랑 선형 시옷이 같아요. 그리고 도시화는 뭐예요? 동심원 디귿이랑 같아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종은 그냥, 인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 있잖아. 그죠? 셋 있죠? 그러니까 다 핵심이라고. 너무나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회계층은 선형 이론. 그죠? 도시화는 동심원. 인종은 여럿이니까 다 핵심. 끝.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서 요거를 따르게 줄을 긋는 건 아니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그래도 훑어보면, 사회 계층 차원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수준 등을 의미하는데, 호이트의 주장처럼 이는 일정한 축을 이루면서 고급주택 지역에서 저급주택 도시 구조를 이루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회 계층 차원은 호이트를 따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화 차원은 이런 어떤 기능에 따라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인종별 분포 차원은 인종이나 민족의 구속 등을 하는데 다핵심 이론처럼 무질서하게 분포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따라한 거예요. 이 시몬스는 그럴듯하게 적어놨지만 나 좀 따라했어 라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 너무나 다행이죠. 다른 거 따라했어 봐. 그럼 그것까지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배운 거 세 개를 다행히 따라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름하고. 그 다음에 베리의 유상 이론은, 이것도 이름 외셔야 돼요. 베리의 유상 이론. 유상이 뭐를 의미하냐면, 요게 머리띠, 리본을 의미합니다. 리본. 그런데 얘는, 자, 베리는 미국의 도시를 유상 도시 이론으로 주장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간선도로. 자, 그래서 그냥 베리는 간선도로를 중시 여겨가지고 리본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지더라.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거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 베리의 유상 도시 이론, 머리띠처럼 생겼는데 간선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생겼네 까지만 알면 돼. 끝.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봤냐면 도시공간 구조론을 봤는데, 자, 우리 이제 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포인트. 입찰지대곡선 어디에서? 도심에서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리고 아까 요 네 가지 표현 제가 갖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 이름과 이론 이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도심 중심지는 슬럼가고
도시 생태학적 이론이고 중천근거통 꼭 외워야 되죠. 요거. 그다음에 선형이론은 교통과 소득을 중심으로 도시가 분화가 된다. 아, 요렇게 배웠고, 다핵심이론은 동종이면 서로 모여, 이종이면 서로 흩어져. 요걸 반대로 낸다고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도시화는 동시몬 이론, 사회계층은 선형 이론, 인종은 다핵심 이론, 요걸 따라서 했다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